펜스로 패션 컨설버 인간 콘돔 홍동입니다. 저는 항상 알몸을 벗고 자거든요. 팬티까지. 왜냐면 태초에 그 시원한 상태가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입으면 그 시원함과 에어컨 바람의 그 시원함과 이불의 포근함. 그래서 항상 팬티를 벗고 에어컨을 켜고 이불을 덮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 감기 걸릴 것 같아. 너무 추워가지고 아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었나 하고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에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했지. 가을이 왔구나. 제가 가을에 입을 옷 컨텐츠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여름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서 시작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가을에 입으면 좋을만한 남친룩 힙스터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착장 5가지 정도 준비했고 사실 옷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맨 처음에 옷을 좋아하게 된 거는 여자도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꾸미기 위한 욕구가 있잖아. 또 번식욕도 있고 3대 욕구 성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욕에 근거해서 여자도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욕망이 있을 거란 말이지. 여튼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준비한 5가지 남친룩으로 남친룩이라기보다는 이상하게 잘 보일 수 있는 남친룩을 좋아하는 이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힙스터 아니면 자기 취향에 가미된 그런 룩을 좋아하는 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룩을 5가지 제 취향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릴 옷들은 제가 평소 컨텐츠에서 자주 입고 쇼츠에서도 자주 입으면서 노출시킬 그런 다양한 옷들을 준비했고 평소에도 즐겨 입는 브랜드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렛츠 겟 잇! 가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온바트라는 브랜드의 셋업이 셋업. 저 보통 한 가지 브랜드를 위아래로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요거는 셋업으로 입으면 너무 이쁜 웨스턴적인 요소를 담은 몸의 핏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셋업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요 셋업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매를 했었는데 일단 이 실루엣이 너무 이뻐.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핏이 약간 몸에 착 달라붙는 어떤 그런 레귤러한 핏감, 스트레이트 핏. 바지 자체도 요즘에 유행하는 와이드 핏이 아니라 살짝 슬림하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부츠컷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신발은 아워나가시 쿠반을 신어야겠다. 그래서 쿠반을 장착을 했습니다. 보면 원단이 그냥 코튼이 아니라 살짝 코듀로이 재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뜻 보면은 그냥 올블랙인 것 같지만 살짝 은은하게 스트라이프로 배색이 되어 있어. 그리고 특징은 여기 있는 지퍼. 지퍼가 사선에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백지퍼가 있어요. 이렇게 백지퍼가 있어서 전면이랑 후면 동시에 스타일링할 때 실루엣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셋업이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바지에도 시작점부터 주머니 밑까지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 있어요. 슬라이드로. 마찬가지로 뒤편에도 상의 자켓과 마찬가지로 가로로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뭐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 라는 제품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딱 입기 좋은 두께감이랑 그런 재질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와봤어요. 그리고 사실 옷을 입을 때 뭐 상의는 어떻게? 바지는 어떻게? 하의는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이건 셋업 제품이라서 그냥 너 셋업 입으면 되겠다 라고 코디에 대한 그런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걸 첫 번째 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하금테 안경을 썼는데 올블랙이라 뭐 물론 지퍼도 있고 디테일이 많지만 차집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착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금테 들어가 있는 중간에 골드가 있잖아요. 이걸로 포인트를 해서 어떤 착장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너는 유니클로인데 사실 이렇게 디테일로 범벅이 된 옷들 입을 때는 이너로는 힘을 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너로 셔츠를 입는 것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약간 무난하게 일반적인 반팔을 착용하고 위에 셋업을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옷을 막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쟤 뭐 80년대 왔어? 90년대에서 왔어? 이런 무대 의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부츠컷과 셋업의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은 되게 이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셋업 자체가. 셋업을 입을 때는 신발은 아무래도 고민이 많은데 특히 아워라가시 쿠반을 꼽은 게 살짝 젠더리스한 느낌이 있어요. 이 쿠반 자체가. 남자가 이런 굽이 있고 뒷굽이 살짝 나오고 앞이 코가 약간 뾰족하게 나오는 이런 신발들을 평소에는 잘 신지 않는데 이런 복장 컨셉에 있어서 쿠반이 좀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룩을 한번 짜봤습니다. 이런 거 입을 때도 살짝 표정이 아 나는 좀 섹시한 남자다 라는 걸 어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복장에 따라서 표정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복장 입을 때면 항상 난 섹시한 남자다 라면서 그냥 모델처럼 걸어가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학생분들이 캠퍼스에서 입거나 아니면 10대분들이 수학여행 가서 입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20 중반에서 뭐 30 초반까지 옷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술 마시거나 할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요 셋업. 저기 테이블에 샀는데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저랑 저한테 술 한 잔 같이 하실래요? 패스.
방금 전에는 올블랙으로 매치를 했다면 이번에는 살짝 화이트 톤이 가미된 그런 반대되는 룩으로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의는 제가 한 3-4년 전에 구매한 대구의 팔레트샵이라는 빈티샵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거기서 구매한 알마니 자켓, 요거 아마 10만원대에 구매했을 것 같고, 이너는 안드레스 안드레스 니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어디 프린스샵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여튼 거기서 30만원대 구매를 한 반팔입니다. 안드레스 안드레스 반팔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비싸 할 수 있는데, 재질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값을 한다, 대값을 한다. 이거는 진짜 거짓말 쳐 한 20년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만져보시면. 그리고 바지도 팔레트샵에서 구매한 빈티지 바지. 요거는 살짝 핏이 슬림한 스트레이트인데 살짝 부츠컷처럼 가미된 그런 슬림한 핏의 레귤러한 핏감이라서 그냥 입장에서 이뻐가지고 샀어요. 워싱도 이쁘고 옆에 스트라이프 배색도 이뻐가지고 요거 나 5만원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제가 정말 자주 신는 루트원 슈즈 신발을 신었고, 안경은 그 프랑스 브랜드 미나마의 무테 안경을 착용을 했습니다. 톤이 일단은 실버, 아이보리 그런 톤이잖아요. 그런 톤에 이너로 살짝 무게감을 잡아주고 신발에 포인트 컬러를 넣어준 그런 룩이에요. 이 룩이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룩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남친 룩 좋아하시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많은데, 그냥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저도 물론 제 스타일이 있고, 그냥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게 요즘 시대에 잘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룩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한 분쯤은 있을 거다. 대한민국에 한 분쯤은 있을 거야. 한 분쯤. 그래서 그 한 분을 노리기 위한, 그 0.1%를 노리기 위한 룩입니다. 물론 뭐 술집 가거나 이럴 때는 잘 안 먹힐 수 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시선 한번 끌 수 있는 그런 룩. 쟤 뭐 좀 나대기 입었네? 쟤 뭐 좀 옷이 특이하네? 이렇게 눈도장을 한 번쯤은 찍을 수 있는 룩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지 핏은 제가 평소에는 막 그렇게 와이드하거나 앞에 턱이 잡혔거나 그런 바지를 선호를 잘 안 한 편이에요. 뭐 물론 착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룩의 컨셉이나. 근데 이런 룩은 뭔가 와이드한 바지보다는 이렇게 그냥 딱 슬림하게 떨어지는 바지가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착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켓은 보자마자 너무 이뻐가지고, 래퍼 누구였지? 해외 래퍼? 드레이크인가? 카니 웨스트인가? 이런 비슷한 자켓을 뮤비에서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딱 그 해외 래퍼가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되게 뭔가 미래지향적이잖아. 이런 배색이나 이런 실버 들어가는 게 너무 미래지향적이라서. 그리고 이 팔에 이 배색도 그렇고 등에 있는 이 파이핑 디테일도 그렇고, 그리고 소재가 비닐같이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재질이라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바로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룩에 그냥 안경 없이 가면은 뭔가 좀 1%, 2%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필 이 무태 안경이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이 무태 안경으로 같이 코디를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여튼 그렇게 살짝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룩. 이게 진짜 제 취향이 들어간 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막 이런 옷을 막 캠퍼스에 입고 간다, 막 학교 입고 간다 이러면은 살짝 관종으로도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약간 TPO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룩입니다. 이게 좀 드디어 괄괄한 뭔가 색감의 그런 느낌이 왔죠? 아, 요거는 제가 최근에 쇼츠를 한번 올렸었어요. 여자들이 환장하는 요아정 패션이라고. 그거에서 두 번째 착장이었는데 댓글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상의는 호부스라는 브랜드의 집업 제품이에요. 코튼 벌룬 투웨이 집업이라는 제품이고, 이너는 그냥 틀형 흰색 티 입어줬습니다. 밑에는 도미넌트라는 브랜드의 멀티 포켓 타고 바지인데 이게 굉장히 착장 무늬가 많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와이드한 실루엣을 정말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좀 많이 입으시고. 그래서 요거에다가 팀버랜드 바지 딱 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원톤의 컬러감을 그거를 맞춰봤습니다. 요거 사실 가디건 입을 때 색감이 너무 예뻐서 바지를 어떻게 입을까? 처음에는 약간 네이비 컬러의 치노 팬츠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무난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착장을 할 때 어떻게 옷을 재밌게 입을까? 재밌게 입으면서 남들도 아, 제 옷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네이비 착장을 했을 때 대충 무난하게 이미지가 떠올라서 아니다, 그냥 차라리 톤을 비슷하게 해서 이런 톤이 많은 카고 팬츠를 입어서 뭔가 좀 스트릿한 요소를 가미하면서 남친 룩에 부드러운 것도 섞으면서 그냥 믹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입게 됐습니다. 니트를 레이어드했는데 처음에는 레이어드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안 하니까 살짝 뭔가 좀 경계선이 너무 딱 지워져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가고, 그래가지고 흰색 티를 레이어드하니까 부담스러운 느낌, 경계선 있는 느낌 사라지고 캐주얼하지만 아, 제 오늘 옷 좀 신경 썼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한번 룩을 짜봤습니다. 위에 제품은 쇼츠 광고를 받은 제품인데 이 제품 정말 완성도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게 이 원단입니다. 원단 케이블 원단인데 되게 두껍고 조직이 단단해가지고, 사실 뭐 니트하면은 뭐 금방 늘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되게 단단하고 색감 자체도 되게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니트 한 개 입으라면은 저는 호부스 제품 무조건 입을 것 같아요. 물론 광고는 지금은 아닙니다. 여튼 요렇게 세 번째 착장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요런 거 이제 술 먹으러 가기 좋지. 친구들이랑 술 먹는데 이제 헌딕 도착해가지고 이제 룩으로만 이제 호감도가 상승하는, 보통 이제 칙칙하게 올블랙 입고 오는데 제 센스 좀 있네? 그런 남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드릴 룩입니다. 물론 10대나 20대 캔버스 룩으로도 괜찮고, 어리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런 바지도 딱 나이대가 10대에서 20대 입기 좋고, 이런 가디건도 사실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쁜 착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술 먹자. 자, 네 번째로 보여드릴 자켓은, 아니 네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이제서야 남친 룩이 나오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가을가을하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룩을 가져와 봤습니다. 상인 남친 룩의 대명사 드로핏 브랜드의 스웨이드 트러커 자켓 24FW에 나온 제품입니다. 이너는 나나나라는 브랜드의 반팔 매치해줬고 색감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지는 제가 예전에 셀렉샵에서 2만원 초특가에 판매한 네온뮤지엄이라는 브랜드의 생지인데 실제로 되게 이뻐. 이게 진짜 요즘 애들은 와이드 핏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핏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테이퍼드, 슬림, 스트레이트 이런 핏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정말 이쁘게 잘 빠진 바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와봤어요. 그리고 벨트 중간에 컬러 포인트로 주고 이건 빈티지 벨트 제품이고 밑에는 하루타 로퍼로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면서 어떤 모던하면서 약간 클래식하면서 캐주얼하면서 그런 룩을 만들어봤습니다. 가을하면은 떠오르는 색감이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을하면은 브라운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에 진짜 다크 브라운 컬러의 아우터를 넣어주고 안쪽에 약간 좀 베이지 계열? 그런 식으로 해서 톤온톤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바지는 근본 이런 트러커 스웨이드 자켓을 입을 때는 무조건 센지 이런 데님이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핏을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디자인이 그렇게 긴 제품이 아니라 트러커 자켓이기 때문에 짧게 나왔고 요즘에 이런 약간 루즈한 실루엣보다는 약간 짧게 그런 워크웨어 열풍이다 보니까 워크 자켓과 비슷하게 약간 짧게 나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요즘 아우터들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짧아가지고 약간 크롭하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금테 제품 착용해서 약간 지적인 이미지까지 같이 챙겨봤습니다. 특히 이런 스웨이드 질감은 스웨이드만이 주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도 되게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고 되게 이쁘게 잘 착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클래식 좋아하고 너무 편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착장으로 많이 입으시고 실제로 저도 너무 캐주얼하게 입으면 안 되겠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착장을 많이 꾸밉니다. 주로 이전까지 보여드린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랑은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인데 이건 이제 이런 거지. 나이트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20대 분들 중에서도 막 헌팅을 하러 갔는데 여자분들에게 부담 없이 이제 테이블에 가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다섯 번째 착장은 올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유행했던 워크웨어 자켓입니다. 워크웨어 자켓이고 살짝 워크웨어를 기반으로 남친 룩을 짜봤어요. 이 상의 자켓 같은 경우에는 드로프 이번 24FW 나온 신상 제품인데 딱 워크 자켓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라서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를 착장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캔버스 소재에다가 되게 빳빳한 그런 워크웨어 특징이 있고 기장은 딱 통이 있으면서 크롭하게 나온 그런 제품이고 요 상의는 아르반 제품이고 와플펄 진주넥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무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입어봤는데 사실 워크웨어 하면 와플 슬리브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너로 같이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지는 제가 정말 자주 입는 일본 브랜드 트로피 클로디이라는 벌집 데님 착용을 했고 신발은 마찬가지로 팀버랜드로 살짝 워크웨어 느낌 줘봤습니다. 낭낭하게 전체적으로 어두운 컬러지만 신발에 포인트 컬러 넣어주고 바지에 있는 더블리 디테일이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상의 워크 자켓 바지 워크 팬츠를 매치함으로써 어떤 착장의 컨셉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착장이죠. 마찬가지로 신발은 하금팩 이펙터 풀을 착용해서 주고 싶은 무드를 확실히 풍길 수 있다 그런 느낌의 착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워크 자켓들은 지금 정말 많이 입기도 하고 유행이기도 하고 정말 잘하는 브랜드들이 많고 그만큼 옷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사실 요즘 어떤 브랜드를 입어도 사실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진짜 워크웨어를 제대로 입는다 아니면은 그냥 워크웨어 찍먹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이런 워크 자켓 하나에서 코디를 멋있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 팬츠를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진짜 올가을에 워크 자켓이 정말 많이 보이지 않을까.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내놓기도 하고 카르트 열풍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워크웨어 느낌의 남친 룩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거 입으면 여자들도 이제 좋아하지. 왜냐면 워크웨어가 모두가 이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 되어버렸으니까. 사실 이런 워크 자켓의 경우에도 어떻게 코디를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처럼 아예 워크 자켓에 워크 팬츠 그리고 팀버랜드까지 매치를 해서 아예 정통적으로 워크웨어 룩을 연출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안쪽은 미니멀하게 빼고 팬츠도 미니멀한 팬츠 뭐 그런 거 입고 그냥 워크웨어 자켓 딱 걸쳐가지고 진짜 그냥 남친 룩 미니멀한 워크웨어 룩을 연출할 것인가 이렇게 따라서 폭이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본인 취향 따라서 원하는 거에 따라서 입맛 따라서 그렇게 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워크 자켓을 입을 때는 전부 다 그 워크웨어를 입어줘가지고 같이 매치를 하는 게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자랑 술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한 다섯 가지 남친 룩을 준비해봤는데 사실 뭐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다양하게 이런 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특히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왔고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을 아우터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건데 이 영상을 보셔가지고 어떤 룩을 짤지, 어떤 걸 살지 그런 쇼핑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도 더 멋진 영상과 더 멋진 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바! 구독, 좋아요!